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의 정신 무장이 단단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경기는 경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충격 요법이라고 일단은 뭐 경남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갖는 경남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정현 골키퍼가 퇴장 징계로 오늘 고동민 골키퍼가 시즌 첫 출전을 하겠습니다. 볼을 살려내면서 접근합니다. 오른발 중거리 슈팅 맞고 볼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슈팅 킥 맞으면서 골키퍼 고동민 잡았습니다. 자, 잘 뺏어낸 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가 항상 좋았던 건 좌우로 전환하는 패스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거고 네. 지금은 사실 허용하면 안 됐어요. 네. 아무리 공중에 높이 던 공이었어도 적절하게 마크가 되고 잘 네. 하남 선수는 이제 수비수와 경쟁하면서 좀 따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초반에 한 번의 위협적인 장면 노릴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예. 자, 두 번째 골키 휘어지면서 골키퍼 펀치 네. 고동민이 쳐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골문 쪽으로 어 나가지 않네. 왼발 떠가는데요. 수비수 헤더 자 반대편 오른발 아 완전 첫번세이버 선발입니다. 고동민 고동민 네 아 이거는 흘러서 나나 싶었는데 예. 와 이게 대단한 선방인데요. 이게 반대편 오히려 패스가 됐고 타이밍도 좋았는데 예. 아 침착하네요. 벗어났습니다. 아 오늘 손정현 골키퍼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그 하나 해주네요. 다시 보시죠. 이게 뒤로 흘렀을 때 너무 좋게 흘러갔거든요. 예. 측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라고 봐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예. 어 그런데 지금 광주 자 크로스까지 골키퍼 가슴에 안겼습니다. 자 오늘 안정감 있는 키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고동민. 중간으로 자 크로스 뒤로 기죠!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고동민!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고동민입니다. 야 이게 오늘 고동민 첫 출전인데 16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경민 골키퍼도 대단해요. 예. 근데 고동민 골키퍼도 자 들어섰습니다. 공간 열리나요? 네. 뒤로 빠져나오다가 헬스 오른발 오른쪽 골대 아래 골키퍼 막았습니다. 고동민 정말 슛각이 안 나오게 그 박스 안에서 경남 선수들 네. 한 명이 열세임에도 자 이렇게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기다렸어 해 저 키스처럼 설레는 말 자 박스 근처에서 치열한 모습 좁은 공간 살짝 빠져나와 봅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그대로 두 손으로 잡아내는 고동민 골키퍼. 네, 고동민 선수의 정확한 판단과 캐칭이었었고요. 예. 쪽으로 김채훈 자 치고 들어갑니다. 한 명 제껴냈고요. 박스 안쪽을 보면서 올려줬습니다. 크로스 펀치 멀리 가질 못했고 헤더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 아산이 공격권을 갖고 옵니다. 잡아서 직접 왼발로 때려봤었던 이양민 네. 상대 진영에서 볼을 다시 획득하는 게 자 가볍게 이제 앞에 수비를 해보고 있었던 서지원을 제껴내면서 직접 이번에 올려주기보다는 슛을 노려봤었던 이항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요 준비해왔던 지금까지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자 올려줬습니다. 박세진 펀치 바로 슛을 때려보냈습니다만 에르난데스가 밀어냈습니다. 머리 뒤쪽 박세진 왼발로 때릴 듯 하다가 넣어주는데요 유강현 선수에게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만 호흡이 맞았다고 한다면 유강현 선수에게 결정적인 상황이 슈팅! 충남 선수 숫자가 절대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 부숴야죠. 자, 넣어줬어요. 크로스! 어렵지 않게 두 손으로 먼저 잡아내는 코동에 앞서서 크로스할 타이밍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박스 안에 경남 수비수가 많은 건 맞지만은 예. 밀고 자, 들어갔고요. 오른쪽 돌파에 들어가면서 살짝 내렸어요. 왔어요. 그리고 슛! 막아냅니다! 유강인의 슛을 막아내는 고동민 골키퍼. 와 대단한 공격 그리고 대단한 선방. 지금 여기서 이제 열어주는 박민규 선수의 판단은 아주 훌륭했는데. 예. 아 고동민 선수 정말 중요한 거 막아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죽자 싶은데요. 김강국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헤더 떨어지고 막아냅니다. 고동민 골키퍼 슈퍼세이. 아 고동민
오늘 결정적인 거 두 번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막아냈던 고강민 골키퍼. 자, 고도비 골키퍼 정면으로 갔던 슛. 는데 예. 끝까지 지켜보면서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역동과 감독 한화원주 K리그2 2022 9라운드 경기 충남 아산과 경남 해안 대결 결국에는 2대2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결과는 아, 주고 받고 예 정말 치열한 경기 끝에 결국에는 2대2 동점으로서 마무리가 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네, K리그2를 대표하는 젊은 감독들의 어떤 대결, 시작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 난영 난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